Okay, this is Captain.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dialect, local languages, dialect in Korea. Okay, I'm going to give you that this class in Korean. 이 부분은 한국어로 들어야 조금 재밌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영어 사투리 이걸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 대학교 이제 사학과 교수님, 박모 교수님께서 학문적으로 어떤 농담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촌뜨긴 저로서는 좀 교수님의 좀 의도를 조금 의심하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 미국 가본 훌륭한 학생 있나? 이렇게. 아, 미국 가본 학생. 미국 갔다 와본 훌륭한 학생 있나? 입안에. 몇 명이 힘들더라고. 네, 그 다음에 저한테. 자네 미국 가면 뭐가 생각나나? 햄버거요. 이거 완전 촌떡이구만. 갑자기 햄버거라. 예, 네,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미국 갔다 온 훌륭한 학생 있나? 앞에 얘기했듯이 또 이제 외대 1학년 재학 중에는 제가 한해 꿀고 그 대학 옮겼습니다. 그래서 편입 아니고요. 반수회가 들어갔는데요. 예. 그 외대 정말 재밌었어요. 막. 예. 뭐 여자친구 비슷한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좋았던 생각으로 자꾸 가는데요. 아무튼 선배가 같은 한반 선배 엄청 밝았어요. 촌스럽다 이러면서 맨날 이제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이었는데 영어과, 예. 그 외대 영어과였어요. 그 잘 나간다는 그래가지고 카투사로 가는 것까지 기억나는데 때리고 싶었어요. 진짜 때리고 싶은 적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 선배랑 싸운다는 거는 정말 죽일 놈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예. 그러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나요. 일단은 자극부터 말씀드리면은 텔레비를 보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IMF 측 직전이었나? 97년이네요. IMF가 97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12월인가. 아주 기억이 나요. 예. 그러면서 예. 하여튼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된 효과를 경험했는데 환율이 폭등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 하여튼 뭐 무슨 연설에서 외국 한국어로 계속 연설했거든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학집 선배들하고 아유 공부 좀 해라 아유 중얼중얼중얼 그 제가 제일 막내였고요. 그 선배가 바로 위였어요. 아유 공부 좀 해라 아유 영어도 못하고 아유 대통령이란 게 중얼중얼중얼 선배들 그냥 듣고 있었어요. 네. 뿔따고 나더라고요. 네. 그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갑질을 하는 그냥 아니 그 국가 정상은 원래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형님들. 네. 네. 영어 할 줄 알아도 자기 나라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럼 그렇지 하면서 조금 면박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하고 이제 방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독실한 개독이었어요. 제 제일 싫어하는 예, 맨날 저기 저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예. 예, 기독이 아니고 개독입니다. 두 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보고 또 뭐 기독교 신자분들 뭐 하여튼 뭐 악플이 뭐 많이 달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제가 저를 욕하지 말고 그분을 욕하세요. 오늘도 내가 기도를 했어. 예?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진지하게 아주 예. 그러면서 너는 영화 할 때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냐? 예. 하여튼 뭔가 하여튼 서울 학생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외대도 지방 학생들은 까이는 분위기였어요. 그 선배 얘기는 아닌데 저희 하숙집에 퀸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말레 인도네시아 진짜 예뻤는데 왜 어떻게 해보려고 좀 뭔가 좀 아니 그게 아니 이게 아니고 하여튼 말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유명한 일화가 그때는 핸드폰이 일반화되기 전이었어요. 안 나왔지 아예 삐삐 일부 학생들이 삐삐가 있었고요. 삐삐가 있어도 결국 전화기를 써야 되잖아요. 알죠? 예, 삐삐라는 문화가 있다는 건 압니까? 아, 네.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서울만 아 대구 여학생이었어요. 와 뭐 뭐 그랬 뭐 그랬지 모르겠네. 예. 대구, 울산, 부산이 경상사투리 다 틀립니다. 아, 네,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집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죠, 학생은. 갑자기 서울말로. 어, 아니 그랬어? 뭐 이러면서. 얼마 시달렸어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지방민의 어떤 핍박을 얘기하기보다 야 그거 야 그거 그 깜찍하대 뭐 이제 아 불려시 같은 게 막 대구 사투리 쓰다가 아 뭐 서울말로 막 아, 바꾸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야 그렇게 있어 보이고 싶나 막 다들 여학생을 다 까더라고요. 예. 네. 저는 뭐가 나쁜 거지? 아, 별 개념도 없었고 뭐 까는데 동참 안 했는데 그런가? 아 그러면서 저도 막 들으니까 그 여학생이 막 되게 이중 인격자처럼 느껴지고 막 그랬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예쁜데 관심을 갖는데 뭔가 좀 악기 다르더래. 예. 네, 뭔가 좀 꺼려지면서 예. 네. 그러면서 그냥 제 마음이 지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뭐 거기서도 특히 촌스러워가지고 예. 네, 촌스러워가지고 이제 9.13으로 그 외대 불교 학생이 선배들 정말 잘해줬고 합 그 학교 같은 동아리였어요. 촌스럽다의 촌 그 촌이에요. 그렇지 촌스럽다 촌 촌스럽다 도시스럽다 촌스럽다. 예. 방금 말았어요. 쌤이 촌스럽다 그래서 방금 말았어요. 예. 촌스럽 내가 제일 촌스러웠는데요. 아 요즘은 촌스럽다 말 잘 안 씁니까? 많이 쓰는데 그 뜻인지 뭐 보통 촌스럽다 많이 그 촌이 그 촌인지 모르겠어요. 예. 촌에서 촌스럽다. 네, 울산도 다 촌으로 들어가죠 걔들한테. 네. 부산 다 모든 그러니까 동구 빼고 다 촌이듯이 서울 빼고 다 촌이고 경기도도 촌이고 경기도 사람들은 수도권이라 해가지고 나머지 다 촌이고 되게 웃겨요. 충청 사람들은 기호지방이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촌이고 되게 웃깁니다 촌의 논리가. 네. 부산은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촌이잖아요 밖에. 네. 서울 부산 빼고 또 촌이다. 부산 사람. 네. 월세 울산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광역시 빼고 다 촌이다 뭐 그러려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산 그래도 광역시니까요. 네, 이런 도농의 도농은 아니죠. 도촌의 이런 계급 격차는 한국 뭐 일본도 있지만 한국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 이제 제가 그때 그 1학기 우등장학을 받았어요. 한 5명 받는 거. 그래가지고 190몇만 원인데 등록금이 100몇만 원이 나왔어요. 2학기를 원래는 휴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등록금이 나가지고 등록을 안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학기만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서 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상하게 이렇게 돼버리대. 그냥 수능 공부하려고 했는데 예. 어 자꾸 왜 탄 거지? 말을 생각했고 자꾸 왜 탄 거지? 네. 예.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웃긴다. 예. 전공 뭐 그때 사회과학계열을 넣었었어요. 사회과학계 때 언어학 아니었죠. 네, 그 나름 셌었어요. 왜냐면 행정고시랑 심판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으로 이렇게 갔는데 와 과로 가는 게 맞았죠. 어르신들. 왜냐면은 불어과 뭐 이런 데는 뭐 독어과 여학생들이 미모 여학생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선생님 진짜 여자 있으면 다 가네요. 네. 가고 싶네요. 아 뭐 그런 것도 뭐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네. 근데 그렇게 행복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뭐 그 여성이 뭐 인생에 다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가 되면 아닌데 분명히 모르세요. 여성한테 남성이 어떤 느낌이란 건 모르겠지만 남성에게 있어서 어떤 거예요 도대체? 여성이란 거는 인생에 매우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뭐 한 가지 요소죠.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럼 여성은 남성이 전부가 되기도 하잖아. 아 근데 뭔가 그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그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 피곤하면은 약간 연애력 떨어지고 이런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남성은 거의 무한하죠. 무한인데 이렇게 그 이런 농담이 있죠. 뭐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그짓 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죠. 밥숟갈.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성의 번식욕이라는 건 정말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촉감으로 이런 얘기 됐죠. 애욕에 빠진 중생은 예,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다라는 얘기를 예,
근데 이게 아무튼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용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여성보다 남성에. 근데 우리가 여혐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은 그냥 번뇌 정도로, 물론 그건 기신교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욕은 뭔가 뭐요? 불결. 네, 굉장히 뭔가 더러운 이런 걸로 묘사를 하죠. 네, 추악한 뭐 음탕한 년, 뭐 음란한 년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요. 네, 그건 뭐 기독교 중에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네, 뭐 탕녀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혐오와 배제의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성의 그런 성욕은 뭐 좀 번뇌, 좀 잘못된 거지만 흔하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거. 여성은 기본적으로 그런 정욕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정욕이 있는 여성 뭔가 굉장히 뭔가 고장난 잘못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상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본론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지? 잠시만요. Hello, John speaking.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19시부터 20시까지, 그거 이제 뭐 설치, 부스 설치 말씀이죠. 당연히 가야죠. 예. 아, 당연히 제가 가서 설치해야죠. 일 잘합니다. 다른 분들까지 뭐 제가 뭐 좀 설치해드리고, 예. 뭐 1당이라도 나오면 좋겠네요. 잠시만요. 오전 10시라면 그 목요일, 아니 잠깐만. 목요일 19시부터 설치 아닙니까? 부스가? 예. 예. 아, 그거는 금요일 일정인가요? 아, 금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까? 아, 10시 반, 8시 반. 아, 잠시만요. 야, 10시 30분, 그 다음에 20시까지라는 거죠. 금요일 날. 토요일도 동일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린 게, 금요일 날 행사 시작하는 14시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그 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니저님들 뵙고, 참 식사 직원이 제가 조금 알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밥을 안 주신다고 제가 뭐 불만하는 게 아니고, 밥이 안 나오면 저희가 뭐 사 먹든지 뭐 해야 되니까, 저희 직원분들도 나오시고 하니까 가지고. 아, 그럼 금요일도 점심 저녁, 토요일 점심 저녁 이렇게 4식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어, 제일 감사하죠. 예. 어, 잠깐만요. 어, 저 총괄 매니저님 말씀하고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나오시는 분들하고 3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내니까 그 제출한 서류 명수대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걸 제가 다시 확인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오시는 분들 식사를 못 하시면은 뭐 도시락을 누가 한 사람 먹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식사비를 보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한 번만 좀 또 확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맞으면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그럼 이제 제가 그럼 지금 기다릴 게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지금 연락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 정도라도, 예. 그럼 지금 확실하지 않은 거죠? 예. 아,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제출할 때도 그거 확인하고, 그 설명회 때도 이제 그때 간담회 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똑같은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식사 부분을. 예, 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기 백가람 매니저님이십니까?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 말씀 전해주시고요. 담당자분한테 좀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접요. 아, 예, 알겠습니다. 멀티탭은 각자 준비.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개회식 때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막식부터 나와 있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부스 오픈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앞에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선생님이 이제 도곡과나 불곡과로 갈걸 하던 얘기를 하다가, 예. 그래가지고, 행정학과, 그렇게 이제 갔었죠. 아무튼, 거기도 외대 쪽에도 서울 학생들이 되게 주였습니다. 그런 차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산도 똑같아요. 부산 애들 대부분 보내니까 타 지역에서는 엄청 무시하고. 와, 경상도끼리 그런다는 건 근데 정말 배신감. 웃긴 것도 만약에 서울에서 더 무시하는 거죠.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느끼기로. 경상, 그러니까 부산 가서도 막 무시당했잖아요. 서울 가서 무시당했잖아요. 이리저리 따지고 보면은 일본에서 제일 덜 무시받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것저것 물어봐주고 몸에서 뭔가 그 당시에도 무시라기보다 물어본 느낌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무시하는 투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반복이 되면 무시를 받겠지만 가지고 오히려 가장 덜 무시받은 데가 호주, 일본, 아, 일본이 제일 괜찮았고요. 호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예, 괜찮았습니다.